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9월에는 새롭게 변화되는 나를 만들어갑니다. 삶에 지친 자신에게 사랑과 위로를 보내며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소중한 나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오늘 나눠드린 스티커를 자주 보는 거울에 부착해보시고 거울을 볼 때마다 말씀으로 새로운 나를 발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24일에 셀리더 부흥회를 갖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젊은이교회 집파장 및 셀리더와 지역교회 직장인 및 남성 셀리더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셀리더로서의 사명을 되새깁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입양성장동화 전시회 10살 미루의 입양마주 이야기가 교회 1층 로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난 10살 미루의 이야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이어가는 달이 러브리치 9차 나눔을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쌀과 생활용품 그리고 추석 선물 세트 등을 수집합니다. 내일을 그리는 긍휼 나눔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을 위한 행복 컨설팅 꿈의 3기 어머니 학교가 열립니다. 10월 10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강의를 듣고 교재를 나눕니다. 행복한 어머니로 성장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9월 성인 및 청소년 세례 교육이 오늘 오후 2시부터 W센터 2층에서 있습니다. 세례 대상자들은 세례 청원서와 세례 교육 교재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봉사부에서 임용 봉사 꿈꾸는 가위를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지하 1층 총남성교회실에서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꿈이 차고 넘치는 교회, 꿈의 교회 드림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